ACCC 아세토 코르사 18번째 시즌 어스와리크 제 2라운드 마듀 클로쇼트 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차량은 아우디 TT컵 차량으로 경기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 폴 포지션 키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키위 그리고 두부, 그 다음에 3그리드의 LSJ 선수고요. 그 다음에 슬러그 틴저, 그 다음에 5그리드의 인디고, 그 다음에 GUR팀의 DJ 김 선수가 6그리드고요. 그 다음에 PNS의 비케드 7등, 그리고 PMU, 그리고 벨로서, 10등의 카스, 그다음에 11등의 나미, 그다음에 12등의 국가, 귀차니즘, 카스토리, 만뎁, 로렌스, 템페스트 선수 순으로 그리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일요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지금 LSJ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레이스에서는 지난주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이스에서도 초반에 불운의 사고를 당하면서 무너졌지만 이제 LSJ 천하가 슬슬 이번 시즌 들어와서 진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퀄리파잉 성적에서 그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레이스 페이스는 빠르지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LSJ 선수는 지금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너무 잘한다 해주니까 연습을 좀 드나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오늘 경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 오늘 LSJ의 성적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더 이상 LSJ의 독재가 이어가는가, 아니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는 상위권 선수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 그 경기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20초 남았고요. 이제 곧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키위 선수나 두부 선수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이 두 선수, 그 다음에 카스 선수라든지 GUR팀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사실상 누가 우승할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자, 레이스 시작합니다. 일단 안쪽에 두부 선수가 스타트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총 17대의 차량이 펼치는 경기인데요. 자, 첫 코너 키위 선수가 깔끔하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디고 선수가 중앙에 있는데 DJ 김 선수가 그 사이로 지나가고 지금 키위, 두부, 슬러그 틴저, LSJ, 인디고, DJ 김 선수 순으로 순위 정렬이 또 이루어집니다. 역시나 1부 리그죠. 2부 리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사고가 있었는데 1부 리그 깔끔하게 모든 차량이 돌아나갑니다. 거의 17대의 떼빙, 장관인 장면인데 컨택 하나도 없이 역시 이 1부 리거 분들은 칼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마지막 코너는 위기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코너 그래도 잘 통과를 해냈네요. 이거 키 선수가 지금 두부 선수와의 격차 상당히 벌려나가면서 거의 우승에 근접할 만한 랩타임을 좀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4등의 LSJ 선수고요. 또 사실 지금 3등권, 4등권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그 밀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월도 쉽지 않을 것이고 디펜스도 추월도 쉽지 않을 것이고 랩타임이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의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트래픽 사이에 지금 완전히 껴있기 때문에 오늘 LSJ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랩 지금 마지막 코너 탈출하면서 지금 키위 선수 랩타임 조금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두부 선수와의 격차가 지금 0.4초까지 좁혀졌다는 거는 이거 조금 또 큰 그림도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랩 수가 20바퀴가 넘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P2P 같은 경우는 지금 15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 때는 쓰고 또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초반에 워낙 접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슬러틴저 선수는 안 쓰고 지금 LSA 선수는 좀 큰 그림 그리고 있네요. 지금 PMU 선수와 지금 LSJ 선수 상위권에서 지금 P2P를 한 번 더 아끼면서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키 선수와 두부 선수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고 지금 두부 선수는 계속해서 P2P를 사용을 하면서 초반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키 선수를 노려서 따라가 보겠다 지금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3, 4등권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이게 진짜 뭐 느리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 지금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 P2P를 많이 사용을 해서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P2P 사용을 적게 하고 순위를 유지하면서 후반에 남아있는 P2P를 몽땅 때려 박아서 순위 역전에 노릴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번 아우디 TT컵 차량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그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그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작전이 노출되는 거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저는 계속 말을 할 겁니다. 아니면 말할 거리가 없거든요. 저의 방송권 하찮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현재 빅헤드 선수와 로렌스 그리고 카스 선수까지 11등 간의 싸움도 있고요. 자, 빅헤드가 9등이네요. 빅헤드 9등, 그 다음 10등에 카스, 그 다음에 로렌스 선수가 11등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두부 선수가 P2P가 엄청 썼어요. 이 두 선수는 지금 초반에 엄청나게, 사실 K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쓴 경우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워낙 지금 뒤에서 두부 선수가 엄청나게 P2P를 쓰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디펜스 하기 위해서는 같이 써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두부 선수를 어떻게든 내가 1등이든지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다 써서, 초반에 다 써서 순위를 어느 정도 안착을 해놓으면 후반에는 내가 추월 안 당할 자신이 있다. 어차피 타이어 마모가 다들 똑같이 진행이 되면 거기서 아마 뭐 P2P를 써본들 뭐 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30마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이트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0.3초 정도 이득이 있다고 하네요. 그 0.3초가 모여서 지금 LSA 선수하고 격차가 이만큼 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키 선수는 조금씩 아껴 쓰고 있고 거의 뭐 두부 선수는 랩당 두 번씩, 랩당 거의 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추월하겠다는 것 같고 키 선수 지금 같이 P2P를 썼죠. 자, 이대로 지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보는 두분데요. 사이드바이사이드 이제 걸렸나요? 안쪽으로 막아서는 키 선수였고요. 그대로 크로스라인이 안된다면 이번에도 이제 추월은 실패를 한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LSJ 선수가 조금씩 지금 격차가 멀어지다 보니까 P2P 사용을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두 선수는 어떻게 해서 이제 1등으로 올라서야 이거 초반에 이 세운 작전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PMU 인디고 DJ 김 선수는 코스아웃 했고요. 야, 생각보다 인디고 선수가 굉장히 P2P를 아끼고 있네요. 이거 아끼다 똥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에 뽑아낼 수도 있는데, 자, 그대로 인디고 바깥쪽인데요. 오른쪽에 인디고, 근데 PMU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역시나 마지막 코너는 같이 돌아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PMU 선수가 막아서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만렙 선수가 슬립하면서 또 메인 스트레이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지금 P2P를 쓰면서 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누구 트레인이죠? 지금 거의 로렌스 선수 트레인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한 인디고 선수와 PMU 선수 간에 피 터지는 배틀이 있고요. P2P는 여기 하단에 여기 있죠. 하단에, 예, 오른쪽 하단에 좀 횟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뜨는 거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거고, 지금 빨간색은 사용 후 충전 중인 거고요. 예, 좀 횟수가 지금 썼죠. 그렇죠. 지금 인디오 선수가 지금 P2P를 사용을 하면서 PMU 선수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PMU 선수 같이 방어용으로 사용을 해줌으로써 이걸 또 한번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P2P가 이제 푸시 투 패스라는 거고 거의 뭐 부스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키네틱 뭐 커스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카스 선수가 지금 벨로서 선수하고 바짝 거의 뭐 한 대가 되듯이 붙어가고 있는데요. 예, 일시적으로 굉장히 잠시 올라갑니다. 진짜 잠깐. 이게 초가 몇 초더라? 몇 초인지는 까먹었어요. 한 10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한 10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15초입니까? 예. 15초,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아, 10초라고 합니다. 예, 캡틴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태연님! 그냥 찍은 거예요? 아, 태연님, 이거, 저에게 똥을 주시면. 아, 나 믿고 있었는데. 자, 일단 인디고 선수는 추월 실패를 했고요. 아, 이제 기가 얇아가지고, 예, 10초라고 합니다, 10초. 우리 다 같이 한번 살려볼까요? 예. 아, 지금 LSA 선수가, 오, 이거 생각보다 지금 키 선수가 굉장히 아꼈어요. 키 선수는 지금 P2P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아꼈고, 오히려 지금 LSA 선수가 중반 이후에 P2P를 계속해서 쏴나가면서, 왜냐면 이대로 있다가는 앞차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2P를 엄청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차를 따라가기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와, 카스 사고났어요. 이거 지금,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안 가나요? 아, 이게 지금 벨로 선수가, 아, 또 미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하네요. 이거 뭐 페이커도 뭐 한 경기 거의 뭐 지금 이 아세토판도 거의 롤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한 경기 못하면 뭐 그대로 언제 실력 다 됐냐고, 이제 전성기 퇴물이냐고 막 이런 소리 나오는데, 고작 이제 몇 경기 조금 못했거든요. 지난 경기랑 뭐 그래서 상위권인데, 지난 경기랑 이번 경기 3등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욕먹는 선수가 또 LSA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디움을 하거든요, 이 선수. 그래도 네. 아,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도 연습을 통해서 상향평준화, 진짜 리얼 최상위권들도 상향평준화가 되었다. 굉장히 그 기쁘네요,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로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현재 5등, 6등 인디고 선수가 결국 PMU 선수를 추월을 했는데요. 자, PMU 지금 썼죠? 3, 4, 5, 6, 7, 8, 9, 10, 11, 12, 아, 10초네요. 예. 10초네요. 예, 10초네요. 예, 제가 빨리 살렸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해서 보니까 10초네요. 예. 10초예요. 예. 지금 P2P는 10초인 걸로,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디고 선수가 하나 더 많죠. 예. 예, 그래서 10초예요. 그까지 감안을 한 거예요. 예. 네, 예, 10초인 걸로. 아주 국가 선수, 여기 템페스트, 나미, 국가, 여기 3파전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2부 리그에서는 큰 컨택이라든지 코스아웃들이 많았는데, 아, 1부 리거분들은 이거 좀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컨택이 거의 없어요. 사과 거의 없고, 굉장히 클린 레이스, 굉장히 멋있는 베스트 레이스, 거의 실제 경기를 방문케 하는 그런 멋진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국가 선수가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P2P 사용을 했죠. 지금 나미 선수도 같이 P2P 사용했지만 가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대로 안쪽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국가 선수 11등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깔끔했던 주행이었고요. 자, 지금 템페스트, 국가, 그리고 12등의 나미 선수까지 세대가 배틀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월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선수 굉장히 멋있었던, 본인이 생각해도 아, 내가 좀 달렸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멋있었던 추월이었다고 방금 칭찬을 했었는데 그대로 실수하면서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드라마 못 볼 것 같은데요. 예, 칭찬하는 순간 그는 실수를 하면서 가셨네요. 예. 아, 좋았는데요, 분명히. 이걸 또, 예, 본네트를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키 선수는 거의 1등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부 선수와 지금 LSJ 선수가 드디어 배틀 시작했습니다. 오, 감사. 예, HRT 아이들 왜 그렇게 하셨죠? 일주일 동안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이제 LSJ 선수 P2P 하나 남았고요. 지금 반면에 두부 선수가 아끼면서 3개 남았어요.
이거 이렇게 된다면 지금 LSJ 선수는 완전 작전이 지금 P2P 작전은 거의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두부 선수가 P2P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치고 나갔었던 작전이 굉장히 올바른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반 중반부 들어서 다른 그 뒷공간에서는 굉장히 뒤에 선수들끼리 또 배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랩타임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또 P2P를 아낄 수 있는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좀 과감하게 P2P를 사용을 하면서 순위를 상위권에 안착했었던 이 작전이 두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작전이었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LSA 선수는 P2P를 아끼면서 굉장히 순위 좀 뒤쪽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본인이 달리려고 했을 때 이제 또 P2P를 막 사용을 해도 앞에 또 막히면서 조금 작전에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반부 굉장히 쏟아부었지만 그 초반에 그 벌어진 갭을 중반에 P2P를 사용을 하면서 좁힌 결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P2P를 가지고 추월에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뒤에 머물러 있으면서 벌어진 선두권과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데에만 지금 사용을 했다는 거죠. LSA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반면에 지금 키이 선수는 거의 뭐 시정 일관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그 페이스 자체가 이 선수는 좀 빠른 것 같네요. 아, 이거 인디고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충돌이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인디고 13-14등으로 복귀합니다. 역시나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번 경기거든요. 야, 순식간에 특히 이번 2부 리그에서도 순식간에 사고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났었거든요. 이거 조금 힘들죠. 들어갈 순 없어요. 좀 더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크로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크로스 전략, 오,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크로스로 들어가면서 약간 슬립이 났거든요. 안쪽 연속을 파면서 약간 미끄러졌는데 그걸로 카운터 치면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이걸 또 막아서는 두부 선수였고요. 다시 또 쫓아가고 있고요. LSJ 이번에도 실패를 했는데 더 이상 P2P가 없죠. 더 이상, 아, 지금 인디고 선수는 리타이어인가요? 아, 지금 리타이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렙 선수가 조용하게 또 8등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TMU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아직도 4분 40초. 바퀴수로 따지면 한 5바퀴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랩수가 남아 있죠.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몰라요. 끝날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두 선수도 이제 마지막 P2P 사용을 했고요. 이제는 이 2등, 3등 두 선수 전부 다 P2P가 없어요. 푸시 투 패스가 없고, 이제 근데 앞에 백마커가 있거든요. 저 귀차니즘 선수가 사실 퀄리파잉 때 마지막 LSJ 선수의 마지막 트라이 때 굉장히 큰 방해가 되면서 결국 LSJ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저 귀차니즘 선수가 어떻게 이 2-3등 간의 배틀에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번에 LSA 선수의 라인이 별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라인을 택했기 때문에 감이 조금 다시 벌어졌네요. 아, 야, 뭐죠? 제가 뭐 잡아본가요? 뭐죠? 제가 뭐 잡아봤나요? 뭐 하나 날아갔는데요? 아, 귀찮이죠. 아, 어디 가죠, 이 선수? 아, 재밌어요. 아, 역시. 아, 한 커트 잡혔어요. 아, 이 선수. 원했던 한 커트 잡혔습니다. 아, 한 커트 정확하게 잡혔죠, 이거? 그 윤택 선수와 만날 뻔 했어요. 이승윤 선수. 이승윤, 뭐, 연예인 만날 뻔 했어요. 윤택이나. 이승윤, 뭐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할 뻔했습니다. 자, 6-7-8등 아, 귀찮이 선수 방송 들어서 웃고 있네요. 본인 허탈하죠, 분명히. 예, 좀 포기는 아니고 이제 한번 웃고 다시 한번 달리는 것 같아요. 예. 자, 로렌스 선수가 굉장히 페이스 떨어지거든요. 아, 만약에 약간의 컨택.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아 근데 약간의 충돌로 인해서 GPM 선수 라인이 조금 불안정해졌었는데 이건 추월하지 않고 양보를 했네요. 경기 아직도 2분 남았어요. 아 이거는 뭐죠 차한테 또 사라졌어요. 아 인디고 또다시 코스아웃 하네요. 지금 브레이크 장비에 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 슬러그 스틴저 선수 옆에 지금 템페 선수가 있었는데 슬러그 9등까지 단숨에 순위 상승합니다. 오늘 슬러그 선수 이 선수 나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오늘 확실히 야 1부 리그는 되게 구간구간마다 재밌는 부분들이 있네요. 아 지금 마지막 코너는 진짜 방심할 수 없어요. 오늘 코스 경기 이제 1분가량 한 2바퀴 한바퀴 내지 2바퀴 남았거든요. 자 템페스트 대 헤르메스 레드팀의 나미 선수 간의 10등 11등 배틀이고요. 지금 백마커 인디고 저 박나요 박나요 살리나요 살리나요 일단 살렸어요. 와 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오 좀 카스 오 이 정도 선방을 했죠. 예 오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의 마무리 된 게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는. 예. 와 이걸 또 컨트롤 해냅니다. 아 이게 1부 리그거든요. 자 여기 로렌스 선수가 굉장히 랩타임이 떨어지면서 지금 PMU 선수와 만렙 선수가 굉장히 묶여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압박을 주고 앞차가 빠졌을 때 크로스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크게 바깥쪽으로 돌면서 먼저 안쪽으로 꺾는 그거밖에 없는데 즉 그걸 알기 때문에 PM 선수가 인을 막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추월 기회가 없고요. 추월을 하려면 여기 마지막 코너에서 얼만큼 가속도를 빼서 안쪽으로 밀어넣느냐 싸움인데요. 아 이건 둘 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자 드디어 이렇게 피니시인가요? 자 리더 is on final. 드디어 마지막 랩에 돌입한 키위 선수입니다. 아 이대로 피니시하네요. 자 키위 오늘 깔끔하게 우승 GT기어의 키위 선수가 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2등에는 끝까지 막아선 두부 선수가 두부팀의 두부가 2등 3등에 LSJ 포디움이네요. 4등에 DJ킴 선수가 조용하게 4등을 또 챙겨갑니다. 이 선수 아 고 헤르메스 5등에는 빅헤드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PNS 팀으로 승급한 빅헤드 선수가 5등을 거의 뭐 PNS 팀을 먹여 살리네요. 빅헤드 선수가 그리고 로렌스 그리고 만렙 로렌스 만렙 한 대가 없어. PMU 선수 어디 갔죠? 아 지금 슬러그 8등 9등이 템페스트 아 PMU 선수 10등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바뀌었나 보네. 그리고 벨로섭 12등에 카스 13등에 나미 피니시고요. 카스토리 선수가 14등으로 피니시를 하면서 이번 경기 아세토 코르사 18번째 시즌 어소아 리그 제2라운드 마주 클로셔트 코스 1부 리그 경기 키위의 우승으로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